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처럼 모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일까요? 이용하고자 하는 매장 앞을 가로막은 턱 하나. 이 문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인데요. 시민단체와 지자체, 기업이 모두가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 이 많은 편의시설들의 대다수는 입구 앞 크고 작은 턱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편의시설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경사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1층 생활 매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공중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사로가 꼭 필요한데요. 이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의 문턱에 막혀 들어갈 수 없는 편의시설. 이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는 벽일 뿐입니다. 출입구에 턱을 없애고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고민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1층 사업으로 변화된 편의점. 위유진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들어와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의 1층 사업으로 경사로 설치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경사로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설치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사로가 있음으로써 생활의 어떤 편의성이나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시설에 경사로가 놓이며 장애인의 생활 반경이 넓어졌고 모두를 위한 1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 앞에 단차가 2cm만 넘어도 우리 휠체어에 이제 장애인 분들께서 들어가시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 어르신들, 이제 캐리어를 모시는 이제 관광객들 모두가 1층에 있는 상점만이라도 우리가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휠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의 1층 서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턱을 없앴을 뿐인데 이 작은 변화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1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크게 미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경사로 설치에 나섰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유모차 아니면 뭐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 그런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직원들도 가맹점주나 스태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변화뿐만 아니라 경사로를 설치하는 매장들에서 일어날 변화에도 주목됩니다. 턱을 없애고 경사로가 놓이는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열어줬습니다. 단순히 경사로를 설치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가고 싶었던 어떤 핫플레이스 혹은 맛집 같은 곳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걸 의미를 해서 뭔가 제 삶이나 아니면 문화를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